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꼭 일주일 너무 만에 여기 정원에 나와 봤습니다. 아 제가 아이고 얘들이 보고팠는데 시간도 안 나고 해서 오늘 와보니까 딱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꽃들도 너무너무 활짝 피고 또 오늘 비 오는 날이라 꽃들이 비가 맞았어. 여보세요. 제라늄 제가 꽃 몇 개 피었을 때 보고 이제 보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빗방울 머금은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놓은 이 물망초도 훌쩍 자랐어요. 훌쩍 훅 자랐어요. 피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죠. 이 아이도 너무너무 계속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 이 목마가래씨 요즘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을 내고 있어요. 제가 좀 길쭉한 분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더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달리아도 아주 싱그럽게 잘 요즘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휴케를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싱싱한지. 이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심었는데 은근히 잘 어울린다, 그죠? 이 아이는 꽃이 아주 잘 자라고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영국 앵초 드디어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요 꽃 맺은 거 보이시죠? 너무나 사랑스럽게 꽃, 해바라기 앵초 느낌이 나는 그런 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원래 꽃을 못 보려나 했더니 이렇게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살짝 뒤쪽에 갖다 놓은 이 제라늄도 이 꽃을 얼마나 예쁘게 피워주는데 꽃 색감을 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빨강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그 중간 톤 정도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들은 아주 땡볕보다 또 아주 그늘보다 햇빛이 적당히 드는 그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랑 오후 늦게까지는 햇빛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햇빛 받는 자리가 제라늄들에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꽃대가 엄청 올라오는 이 목마가래씨 이제 여름에 너무 힘들잖아요. 꽃 피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름에 또 습에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을 보내기가 참 힘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꽃지고 나면 진짜 과감하게 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도 잡히고 애들이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 그루 나무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정말 예쁘게 잘 지내주고요. 꽃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죠. 여기는 밀레니엄 벨 겹꽃입니다. 이렇게 햇볕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짱짱하게 꽃을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죠. 햇빛이 그만큼 이 아이들을 샤피니아나 페추니아 종류는 햇빛이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겨울 동안 또 내내 저희 베란다를 밝혀주던 이 흑진주잖아요. 이 흑진주를 제가 이렇게 길쭉한 토분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아래쪽에 충분히 배수층을 두껍게 깔았어요. 깊잖아요. 이만큼 토분이 길거든요. 제 무릎 제가 볼까요? 제 무릎 위에까지 무릎 높이 정도 되는 높이라 제가 밑에다가 스티로폴도 깔고 화분도 하나 엎고 그래서 심어줬거든요. 정말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 꽃바구니가 됐어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 페추니아나 사피니아 종류는 봄부터는 충분한 햇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햇빛 아래에서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크답니다. 여기 꽃을 엄청 꽃을 다 올려주고 있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우차랐던 것도 짱짱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메리칸 블루도 제가 아주 널찍한 직경 30cm가 넘거든요. 이 화분이 옮겨주고 나서 힘을 받고 또 속으로 새순도 많이 내주고 있어요. 지금 꽃도 하나하나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충분한 공기를 진짜 통풍, 햇빛 그리고 비까지 맞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그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빈방에서 월동한 대모로 이 꽃 좀 보세요. 정말 꽃이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죠.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펜지 두 포트 심어줬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싱그럽게 자리를 지켜주고요. 그리고 여기 풍로초 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다육이 화분에 심었는데요.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상으로 심은 풍로초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잘 잡았어요. 꽃을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어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까요? 물마름이 너무 빨랐어. 제가 물받침을 해줬는데요. 화엽을 많이 달고 있네요. 화엽도 좀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화국도 너무 예쁘죠? 이 꽃진 자리 떼줄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때 분갈이 해준다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로벨리아인지 캄파눌라인지 제가 보기에는 로벨리아 같이 자꾸 맨날 이름이 헷갈려요. 그리고 요 뱀무 너무 예쁘게 뱀무가 자리 잘 잡았어요. 이제 자리를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고개를 좀 들어보시오. 이 겹 목마가리스는 꽃도 오래 가고 색깔이 이제 피어서 오래 갈수록 이제 색깔이 옅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쁩니다. 애니시다가 요즘 한창 꽃을 왕창 피워주고 있습니다. 왕창. 그래서 무거워서 지금 빗방울 머금고 있으니까 무거워가지고 축축 쳐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꽃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노란 꽃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 아이는요, 너더부츠라고 하는 아이죠. 제가 약간 너무 깊이 심어줬어요. 약간 높이 심어줬는데, 자리 잘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 꽃 피는 염자고요. 짱짱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 아이는 석위, 석위의 새순이 은근히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남의 멸치랑 언니께서 주신 걸로 이렇게 화산석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돌단풍도 자리 잘 잡고요.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겨울도 잘 지내주고 해서 제가 참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요 블루 다이아몬드 보세요. 제가 이 아주 큰 이거 플라스틱 화분으로 제가 분갈이 해주고 난 후로 더 건강해지고 짱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역시 실내와 야외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쁘죠? 잘 건강해 보이죠? 그리고 이 색감을 따라올 수 있는 봄꽃이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비빔밥으로 꽃 음식으로 음식할 때 이렇게 데코도 하고 하는 그만큼 화려하고 이쁜 꽃이죠. 계속 피고 지고 정말 이 꽃은 키워볼 만한 아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자막으로 좀 더 넣어볼게요. 아이는 씨를 심어도 발화가 참 잘 돼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벌써 꽃 씨가 잡히기 시작하네요.
요 씨 자라면 노랗게 되거든요. 그거 심어도 아주 발아 잘 되고 또 자라서 또 초갈쯤 다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아이랍니다. 요즘 계절은 샤피니아, 페추니아 요런 애들만큼 정말 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요런 애들 심으면 정말 계속 오래오래 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라 정말 키워볼만 하죠. 이 거리분에 심어놓으면 계속적으로 꽃을 보여주잖아요. 햇빛과 통풍이 최고로 얘들에게 보약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는 조금 더 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또 빗방울 머금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장미가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한 아름의 꽃다발보다 더 예쁠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분갈이 영상 중에 팝콘 베고니아가 있었죠. 팝콘 베고니아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답니다. 은근히 잘 어울리고 이쁘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구채 꽃이 피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장구채를 저기 노지에다 심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을까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이 바위솔.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선백리향이 정말 요즘은 잘 자라주고 꽃도 예쁘고 이렇게 줄기를 뻗어나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특성이 꽃잔디처럼. 그래서 꽃잔디랑 지금 어우러져서 예쁩니다. 삽목에서 심어준 풍노초 진짜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매발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매발톱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바람도 설랑설랑 불지요. 그죠? 어쩜 이게 정말 매발톱처럼 뒤에 모습이 저렇게 날카롭죠? 그래서 매발톱이랍니다. 또 양귀비들이, 꽃 양귀비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작약꽃입니다. 작약꽃. 제가 아래쪽에 작약이 애기들이 엄청 자란다고 제가 그랬었는데요. 지금 엄청 많이 컸죠. 이거 보세요. 다 이 작약이잖아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알겠어요. 고양이랑 놀아주세요. 빗방울 맺힌 모습 너무 예쁘죠? 지금 다 소고타니 지금. 여기서 꽃멍어리 좀 보세요. 이 분홍 낫달맞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색감이죠. 얘들은 영양이 많으면 엄청 너무나 키가 커요. 그러니까 딱 이런 척박한 땅 돌틈 사이나 자갈밭 아주 없는 영양이 없는 곳에 요 정도 사이즈로 키워주는 것이 딱 예쁘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예쁘죠. 근데 천덕꾸러기 되면 곤란하죠. 다이시아가 여기서 이렇게 빼꼼히 웃고 있어요. 애들 번식력이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서 진짜 나올 만큼 대단해요. 그래서 모든 정원을 잠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